뭐요? 단식료 받은 거. 다 안 말해주네. 아니요. 더 말해봐 내가? 아니요. 안녕하세요 와프리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유넥스 팀이 아닌 국가대표 팀으로서 방송에 나오게 됐는데요. 와프리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신 질문에 답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선민터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질문은 대회 중간중간 다른 선수들과 다른 플레이가 많습니다. 복식에는 보통 모션 플레이가 많지 않은 편인데 원래 그런 플레이를 지향하시는 건가요? 지향하시는 거라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일단 복식 선수에 비해 모션 플레이가 많은데 제가 신체 조건도 작고 파워도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모션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선수에 비해 많이 쓰는 것 같고 제가 원해서 하는 플레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일단은 목표를 크게 잡는 것보다 지금 당장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당장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킹갓 원더플레이님께서 정혁진 선수와 박상현 선수의 단식 게임을 정말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정혁진 선수의 팬으로서 정혁진 선수의 경기 전 루틴이나 평소 연습 방법들은 어떤 건가요? 또한 정혁진 선수의 부상에 대한 재활 치료 방법도 궁금합니다. 경기 전 루틴 같은 경우도 경기할 때나 전날에 잠을 많이 자는 편이고요. 또 그날 경기 당일날도 피곤하지 않게 좀 많이 자는 걸 선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이제 매운 거나 이제 센 거 그런 걸 많이 피하는 편이고 좀 많이 순한 걸로 많이 경기 당일은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평소 염소 방법들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코트에서 하는 게임 위주나 스트로크 위주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합 때 위주에 다가오면 이제 스매시 훈련이나 이제 헤어핀 훈련을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신경을 써서 이제 그런 훈련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상에 대한 재활 치료 방법은 지금은 이제 헬스를 좀 못하더라도 코트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잘 뛸 수 있을까 하는 재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식님께서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진용 선수 징크스 궁금합니다. 저는 딱히 큰 징크스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굳이 뽑자면 경기를 뛰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옷은 최대한 피할라 하고 그 잘했던 옷을 많이 입을라 하는 것 같고요. 또 최대한 라켓이나 이런 것도 연습 때 썼던 걸로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징크스는 많이 선수들한테 징크스는 많아서 좋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딱히 징크스는 만들려고 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하류님께서 정혁진 선수 제가 스매시를 치고 싶은데 공이 높게 올라와도 잘 못 치고 약해요. 스매시 잘 치는 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지만 저도 스매시 약한 편인데 저는 이제 세게 치려고 이렇게 힘을 그전부터 주고 있으면 오히려 공이 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최대한 펜 상태에서 이제 공이 조금 많이 떨어진 다음에 이 임팩트에 좀 중점을 주고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창현님께서 질문을 달아주셨습니다. 진용 선수 어렸을 때부터 신동으로 좋은 성적을 쭉 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당연한 좋은 성적 기대로 인한 부담감이 컸을 텐데 이겨내셨던 방법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좀 어렸을 때 대표팀도 들어오고 선발전을 잘 뛰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어서 그게 많이 부담되기도 했었고 또 첫 시합 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줘서 조금 많이 힘들었고 부담감도 많이 느꼈는데 유넥스팀 코치님이나 감독님께서 많이 옆에서 다독여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면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가지고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음료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진용 선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용 선수의 차별화된 게임 플레이에 반했었는데 그런 플레이는 누구로부터 영감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똑똑하셔서 혼자 개발하셨나요? 제 플레이는 누구한테 영감을 받은 건 아니고요. 똑똑한 거네.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제가 일단 신체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찾고 찾다 보니까 지금의 플레이가 나온 것 같고, 또 제가 그냥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을 때 저한테 맞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모션이나 그런 것들이 맞는 게 많아서 지금의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벽혁님, 게임이 안 풀릴 때 정하기 위해서 행동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게임이 안 풀릴 때는 이제 셔틀도 바꾸고, 이제 상대 타이밍, 이제 서비스 상대가 빨리 넣거나 늦게 넣거나, 이제 제가 그 흐름을 끊으려고 많이 이제 타이밍을 뺏으려고 하고, 수고 땀을 닦거나 이제 좀 넘어진다거나 이제 모든 방법을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게임이 안 풀릴 때는 그런 방법을 해서도 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분께서 질문을 달아주셨습니다. 국가대표 경기는 심리적으로 더 많은 압박감이나 무게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대 경기를 임할 때, 다른 경기를 임할 때와 다른 특별화된 루틴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국내 대회나 국제 대회나 똑같이 긴장되고 똑같이 이기고 싶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루틴은 없는 것 같고, 그냥 그거 있잖아, 그거 뭐요? 반신욕 하는 거. 아, 전날에 반신욕 하는 거. 저는 되게 반신욕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탕 그 물 따뜻한 거 받아놓고 핸드폰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밥 안 먹기. 아침밥은 제가 그냥 잘 안 먹는 편이어서. 다 안 말해주네. 아니요. 더 말해봐 내가? 아니요. 아, 최대한 빈속으로 긴장하면 속이 울렁거리기 때문에 최대한 빈속으로 뛰려고도 하고, 또 반신욕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육도 제가 많이 뭉치고 해서 반신욕을 즐겨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그 다른 루틴은 없는 것 같고. 끝나고 햄버거 먹기.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기고 햄버거 먹는가? 아, 이긴 적이 딱히 없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창 배드민턴에 재미를 붙여 배드민턴에 관심도 많아지고 라켓 욕심이 불타오르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선수님들은 다양한 라켓을 많이 접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어떠한 좋은 라켓도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취미로 즐기는 일반인 입장에서 궁금한 모든 라켓 써보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된 스펙과 타인의 경험담을 그대로 라켓을 부르게 됩니다. 선수님들이 라켓을 선택하실 때 선호하시는 스펙과 그 스펙이 선호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켓 이렇게 테스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선수들한테 어떤 느낌인지 이제 물어보고, 또 제가 써봤을 때 헤드의 무게가 좀 있고 이 샤프트의 길이가 제가 타구를 했을 때 이게 좀 멀다고 느껴지면 스매싱 할 때나 헤어핀 할 때 이 공이 제가 친다는 느낌을 못 받아서 이제 좀 샤프트가 멀지 않다는 느낌을 선호하고 있고, 또 이제 복식같이 드라이브나 수비 위주의 빠른 경기하는 그 경기가 드물기 때문에 조금 복식 선수들보다는 좀 더 무거운 라켓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훈님께서 질문을 달아주셨습니다. 점수를 우세하게 가져가고 있다가 동점이 되고 역전이 되면서 갭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게임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시나요? 저는 일단 무세하게 가져갈 때는 최대한 점수 관리를 하면서 상대가 1점 따면 저도 1점을 따야 된다는 생각으로 약간 그렇게 관리를 하려는 편이고, 또 동점이 되고 역전이 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더 급해지고 더 힘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최대한 마음가짐을 침착하려고 하고 좀 더
쉽게 쉽게 공을 쉽게 쉽게 칠라 하고 좀 더 단순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경기 도중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은 언제 무엇인지. 일단은 비슷비슷한 경기에서 이길 때 가장 인상이 깊고 또 어려운 랠리, 긴 랠리를 통해서 점수를 땄을 때도 그런 플레이들이 인상이 깊은 것 같습니다. 시합 중에 정말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서 못 이기겠다는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 선수랑 또 다음에 붙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보완할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자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을 때까지 덤벼보자, 절대 쉽게 지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수들 경기 중에 셔틀콕을 상당히 자주 교체하는데 교체 타이밍은 어떨 때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남들에 비해 셔틀을 정말 많이 바꾸는 편인데요. 우선 파워도 약하니까 최대한 새 셔틀로 교체해서 최대한 공의 스피드를 살리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저는 새 셔틀이 컨트롤하기 편해서 자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흐름 끊을 때도 많이 셔틀을 바꾸기도 하고 저한테 유리한 경기 타이밍에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혁지 선수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요즘 복식에서의 커버를 위해 단식 연습을 하는 중인데 따로 스텝 훈련은 어떻게 하시는지랑 고강 훈련도 궁금하고 엄청 뛰어다니니까 발목과 무릎에 부담이 엄청 나더라고요. 부상 방지를 위한 선수님만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해줘. 뭐요? 너 복식도 하고 단식도 같이 하잖아. 네. 그래서 따로 스텝 훈련 하고 있는지. 저는 일단 복식 선수이기 때문에 복식 훈련만 하고 단식 훈련을 진짜 시합 전에 한 게임에서 두 게임 정도 하는데 따로 단식 스텝 훈련이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것 같고 일단 워낙 고등학교 때까지는 단식이랑 복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배운 게 아직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걸로 하는 것 같고 또 복식을 하면서도 단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저절로 단식 실력도 느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복식을 하다가 네. 단식을 갑자기 하루 이틀만 하면 부담스럽잖아. 맞아요. 확실히 다리가 복식은 스텝이 짧고 단식은 스텝이 길기 때문에 갑자기 단식을 했을 때는 진짜 많이 공도 안 받아지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두 게임 시합 전에 뛰고 나면 알도 배기고 좀 허벅지도 늘어나고 해서 시합 때 딱 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등학교 때까지 했던 게 있어서 뛰어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뛰다 보니까 진짜 발목과 무릎에 부담이 많이 돼서 또 저는 또 부상으로 신 경험이 많은 선수라 이제 다시는 부상이 당하고 싶지 않아서 발목이나 무릎 쪽을 하체 위주로 웨이트를 괜찮겠다 부상이 오지 않을 정도 쉽겠다 하면 이제 코트에서 많이 뛰는 편입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올해 또 아시안게임이랑 올림픽 레이스가 곧 시작되는데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제 입으로 최석규 선수 언제부터 잘생겼나요? 부들부들하죠? 예니요? 예니요? 예니요?